알겠어요. 병찬이 형이 지각했어요. 안 왔습니다. 아니 근데 지각이 아니라 병찬이가 MC로 네. 참여를 못한다고. 아 왜요? 아니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. 아... 그래서 대신 형이 MC 삐약이를 데리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먹어라, 저는 병찬이에요. 이거. 감사합니다 유빈아. 넌 까불지 마. 넌 까불지 마. 오 까불지 마 이 자식아. 그래요. 네. 자 그렇죠. 우리 반반이 여러분 오늘은 MC 병아리를 데리고 반반 쇼 네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해 보겠습니다. 컴온! 국내 최초 병아리와 함께하는 아이돌 매력 추출 쇼 반반 쇼.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MC 장성규입니다. MC 유빈송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삐약삐약 나한테 반해 안 반해. 아 근데 병찬이 형이 없으니까 뭔가 약간 허전하긴 하네요. 허전하네요. 네. 아 이제 성대모사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팬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. 네 병찬이 형 보고 싶다 진심으로. 어디 갔어? 자,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 유빈군이 소개해 주시죠. 자, 이분들의 팬분들께서는 아마 목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. 그 정도로? 네. 네. 너무 오래 기다리셨거든요. 네네. 1년 5개월여 만에 컴백이죠. 환영합니다. 빅톤! 야! 빅톤! 아, 병찬이 형 여기 있었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. 뉴월드 분 한 분 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게스트로 나온 빅톤 세병찬입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반바시 처음 게스트로 나온 세준입니다. 빅톤의 허찬입니다. 허참 아닙니다. 허찬. 네, 주의해야 됩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빅톤의 한세입니다. 빅톤의 막내 수빈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빅톤의 승식입니다. 아 우리 병찬이 형 MC로 참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네. 실망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려고 또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. 아까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던데 오히려 좋아하던 것 같은데. 아닙니다.